혜준호 통문장 어제 다못 끝내고 오늘 이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시작. When did French call Holland? 그래서 질문. 레드란 대답 듣기 위한 질문. When did French call her? 오케이. 계속해서. Why do they call her that? 그랬더니.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아까 왜요라며? 그랬어? 웨어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wears a red cap, a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underwear. 오케이. 계속해서. But on one special day, red clothes. Doesn't red close? But on one special day, red, 그 다음 뭐? Doesn't red clothes. Red wear? 그래서 뭐? 아니 그쪽 레드 말고 소문자 레드. 아 이걸 소문자로 해야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뒤에 있는 레드요. 뭐 그래? 거기에 그 클로즈를 지우고 웨어. 아 클로즈를 왜 지우고? 이렇게? 네. 읽어봐. On a special day, red doesn't red wear. Okay. 틀리셨고요. 이거 꼭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이거 한번 보자. 누가? Red. 무엇을? 빨간. 뭐한다? 일전. 그러면 누가 다를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red wear red doesn't. 레드 wear red doesn't 이렇게 red wear red doesn't 이렇게. 네. 정말 희한하다. 한번 만들어 볼까? I like red. 왜? I red like 하지 왜? 나는 I 빨간은 red like 좋아하다니까. I red like 하는 거 아니야? I red like 야, I like red 야. I like red. 왜 이렇게 해야 돼? 누가 그 다음에 하다 시험 누가 나를 만들어 줘야 될까 영어 문장. 네. 그러면은 이거는 틀린 거. 그럼 나는 빨간색을 이거 어떻게 만든 거? I don't like red. 이거는. She doesn't too like red. 빨간색을 좋아한다는데요? 아, she like red. 어디가 틀렸을까?
누가 그녀가 뭐한다? 좋아한다. 누가 그녀가 뭐한다? 좋아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만 내가 아, 얘기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는. 하다시 더즈. 하다시 더즈? 하다시 더즈인데 이렇게 생겼어? 아니요. 그녀는 빨간색을 좋아한다? She likes red. 아, 이렇게 해야 돼? I like to red. Likes라 했어. Likes. 그럼 그녀가 빨간색을 이제 뭐라고 바꿀 것 같아, 여기다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She doesn't like red. 얘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She wears red. 이제 얘를 뭐로 바꿀 것 같아? 입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표현해? She doesn't wear red. 안 해? 어? 네. 알고 있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레드가 빨간색을 입지 않는다는 왜 이렇게 이상한 뭐 더즌트로 끝납니까 무창이? 어? 처음 보네 이런 걸. 레드가 빨간색을 입지 않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레드 더즌트 레드 웨어즈 레드 미안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레드 여기다 쓸게. 레드 레드 월드 레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레드가 빨간색을 입지 않는다는 거야? Red doesn't wear red. 도대체 뭔데 이거? 아, wear doesn't wear red.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But on one special day, red doesn't wear red. 보냈습니까, 나한테? 네, 보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ing가 들어가야지. 너무 여기 day 다음에 뭐 있어, day 다음에? day 여기는 she 다음에. is. 다 뭐 있어, be 동사. They are work 하면 그들은 걷다 이다 누가 다 만약에 they are working 아니고 they are work를 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뭐야?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나씩 두야? 그런 거 가르쳐준 적 있나? 없잖아. 어? 걷는 중인 했으면 걷는 중이다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건 얘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나왔어요. 몇 번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배준호 씨. 네? 어? 뭐라고요? 이 문장? But on a special day, red doesn't wear red. 오케이. 그래서 그 특별한 날은 언제일까? When is that special day? 오케이. 그래서 그 특별한 날은 시험 치는 날이에요. I test day. It's a special day. 그래서 그것이 뭐 되셔봤어요? 이거 대신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단어까지 일단 공부하고 있어. The special day of test day.
이렇게? 네. 내가 왜 마침표를 안 찍었을까? 끝나는 문장이 아니어서. 이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야 이거 도대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 있어?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뭐야?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문장이 아니네. 한번 길어봤자 잇. 그러면 이거 한번 길어봤자 뭐 it or test day 이렇게 돼 있어? It. 어? 이래야지 이렇게 되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거 뭐의 줄임말이야? It. 그 비동사요. 와우, 이거 물어봐야지 생각이 나는 거야? 누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어? 아니, 이게 이거잖아.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요. 이게 뭐 대신 왔어? 그 특별한 날은?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바꿔주면 어떻게 돼? 이수로 시작해요? 아니. 이걸 영어로 표현해 달라고요 배준호 씨. 이시야? 이게 이시야? 아이고야 방금 보여줬다. 더 스페셜 데이 이즈 어 스페셜 테스트 데이. 이렇게 해야지 마침표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언제? 언제야? 아니 무언. 그럼 영어로 뭐라고 물으면 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the special day?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냥 이거 더 대신에 그냥 대 썼을 뿐이고 더 쓰나 대 쓰나 뭐 그게 그거고 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어? 더 스페셜 데이 안만 길어봤자 뭐? 안만 길어봤자 아, 그래서 얘 또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대신에 이거 쓴 거고 줄여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여기에 If she wear red clothes, she get bad grades. 내가 이 문장 때문에 빡쳐가지고 너 보고 다시 해오라 그랬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저 get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he 그녀가 나쁜 성적을 받는다 하니까 이것도 문장이네. 누가 다 안 되겠네. 누가 다 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더 아니 비도 아니 하다시 더즈.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더즈인데? 저 그 he she. 그래서 이, 여기에 그녀가 입는다도 이렇게 했고요. 그녀가 받는다도 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녀가 입는다인데 내가 필요한 뜻은 그녀가 입는다가 아니고 만약 그녀가 입는다면이니까 여기다 이런 거 접속사 붙여.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can't bad grades. Grad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 좀 하자. Do you know why? Do you know why? 했더니 Scientist.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이거 찍을게요. 찍을게요. 그다음. When is she red? 오케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Scientist. 왜 그래야 되는데요? 과학자들이. 누가 과학자들이 뭐 한다 말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요. 왜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왜 하다시 두야? 과학자 금방 길어봤자 뭐니까 they 그들이 말한다지. 어떤 남자 한 명이나 어떤 여자 한 명이 말하는 게 아니지.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뭐 대신 왔더라? The brain. 그러면 요렇게 바꿔볼까? 자, 이렇게 바꿨어. 그 밑에 뜻은 뭐 어떻게 바꿀까? 내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이 볼 때. 그럼 When is it re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야 이게? 이 뜻이 이런 뜻이고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언제 내가 잘 작동하지 않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벌써 밖에 나와 있네. 아, when does the brain does가 아니고 doesn't the brain doesn't the brain work well?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n't the brain work well? When doesn't the brain work well? 했더니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오케이.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벌써 밖에 나와 있네.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더즈지? 네, 그 내가 하나라서요. 안만 길어봤자 이시라서요. 그게 잘 작동한다는 뭐야? 그건 잘 작동한다는 It works well. It works well. It works well. Works well. 그게 잘 작동합니다. It works well. 그게 잘 작동 안 합니다. If it doesn't work well. 뇌가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The brain doesn't work well.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 if you want to own a red guy, don't red clothes on a test day. 에이, 너 지금 뭐가 모르고 있구나. 어디 틀렸을까요?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틀렸을까요? So if you want to name, don't red clothes on a test day. 이런 게 어딨어. 어디가 틀렸을까요? 베들루시. Red don't crow. 뭐 여기 고쳐줘야 돼? 이런 거? 어떻게 쓸까? 레드 돈트 뭐? 뛰어라. 런.
삐지 마라. Don't run.이거 보고 뭐 느껴지는 거 없어? Run, don't run. 지금 이거 빨간 옷을 입지 마라. 이거 뭐 뛰라는 얘기나 뛰지 말라는 얘기나 전부 다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빨간 옷을 입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네. 네. 그럼 빨간 옷을 입어라 해볼까? 빨간 옷을 입어라. Wear two red clothes. 그럼 이거는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지? 뛰어라 runs, 입어라 wears. 이거 전부 다 누가 할 일이야? 이거 뛰어라, 뛰지 마라 이런 것들. 누가 한다고?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더. 하다시 더즈 해야 되는 이유는? 아, 그 암만 길어봤자 이시였어. 아. 이게 이시야. 안 만길어봤자 유를 또 안 만길어봤자 해? 어? 유를 어떻게 안, 유는 벌써 안 만길어봤자 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 너는 초콜릿 좋아하니? 한번 만들어볼까? Do you like chocolate? 이거 안 만길어봤자 이시네. 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넌 초콜릿 좋아하니? 히시 이시면 도즈 들어간다며. 어? 이게 안 만길어봤자 어떻게, 이걸 안 만길어봤자 하는 사람은 처음 봤으면. 어? 새로운 발상인데. 왜 너는 초콜릿 좋아하니는 do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일까? 너는 달린다는 거면 이거, 아, 너는 간다는 이거야? You goes야? 아니요. 너는 간다는 뭐야? You go요. 혹시 is 쓰는 애들하고, 어? is 쓰는 애들이 무가다일 때, is 쓰는 애들이 하다시일 때는 does 들어간다는 거 못 느꼈냐? 어? 그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그는 간다. He is. 또 이런다, 또 이런. 어, 아 그래? 그는 행복하다 그러면 he is happy면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누가 다 만드는 아,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비동사. 어, 그럼 그는 간다 he is go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나 이것도 뭐 고민해 이즈가 있는데. 어, 그럼 고의 뜻이 뭐야? 하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근데 그는 간다를 he is go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준호야 이거 전부를 수업했던 거야. 어? 그러면 알겠어. 그는 좋아한다는 건 뭐야? 그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는 간다가 he is woman, 그는 좋아한다는 he is like. 그러면 나는 좋아한다는 그러면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나는 간다는 이렇게 하고. 그치? 나는 간다가 뭐야? 아이고. 왜 I am go가 아니고 왜 아이고야? 비동사 뒤에는 나는 간다라는 건 너 누가 뭐뭐 한다야. 누가 뭐뭐 한다. 그럼 누가 뭐뭐 한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가 하나를 쓰면 나는 간다란 표현이 되겠지. 그치? 어? 그럼 I am go냐 I go냐 나는 간다는?
아이고. 왜 I am go가 아니냐고.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는 왜 he happy, 아 그는 행복하다는 왜 he happy가 아니고 왜 he is happy야? 어, 왜 이렇게 해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에 그렇다고 얘가 가지고 있는 뜻과 얘가 무슨 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어? 왜? 왜 그는 행복하다는 he is happy야? happy가 행복하니. 무슨 식으로?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는 행복하니야, 그는 행복하다야. 행복하다요.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는 아. 장치가 필요하잖아. 네. 그러면 그는 간단한 he is go야? 아니요. 그럼 뭔데? he go? 진짜 관장하겠네. 알았어, 그래. 그러면 그는 간다, he go라 치자.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하다시. 그럼 하다시 안에 두냐, 더즈냐, 디드냐 구분 안 해? 아, 더즈. 그러면 그는 간다가 he go겠냐? 아니요. 뭔데? he go. 그러면 그가 좋아한다는 he is like겠냐? like 뜻이 뭔데? 아, 아 좋아하다. 그럼 무슨 신데? 하다시. 그럼 그는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써야 되는데? 더, 아, 그 하다시 더즈. 그럼 그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He like. 뭐? He like. 그럼 나는 좋아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I like. 와, 이거 너 지난 1년 동안 이거 배웠어. 어? 그래서 뛰어라 라는 표현은 you runs냐? 아니요. 그러면 you run. 그러니까 뛰지 말아라가 doesn't run이 아니고 don't run이야. 네. 어? 그럼 빨간 옷을 입어라 라고 해봤어요. 빨간 옷을 입어라는 뭐겠어? She wear red. 아, she... 아 wear red. 넌 뭐 그녀는 빨간 옷을 입는다 이 말을 만들고 싶은 겁니까? 난 빨간 옷을 입어라 뛰어라 run 뛰지 마라 don't run 빨간 옷 입어라 oh, wear red clothes 그러면 빨간 옷을 입지 마세요 하래 여기에 아니 자, 레드는 빨간 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표현 네가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봐봐. 어? 레드는 빨간 옷을 입지 않는다. 어떻게 만들어놨어? Red don't wear red. 아, 이게 don't로 보이는구나. I doesn't wear red. 레드가 빨간 옷을 입는다는 뭐야? Red wear red clothes. Red wear야? Red wears냐? 아, wears. 어? 좀 정확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모르겠어 아직도? 아니요 근데 여기는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거 너 옛날에 다 배웠어 어? 앉으세요 sit down 일어서세요 뭡니까? 일어서세요 stand up 앉으세요 sit down 왜? sit의 뜻이 뭐야? 앉다 왜 이렇게 안 해? 뭐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안에 두. 어, 왜 안에 두가 들어있는데? 이거 시키는 거 행동은 다 누가 할 일이야? 네가 할 일이잖아. 그녀가 할 일입니까? 그 남자가 할 일입니까? 그것이 할 일입니까? 다 유가 할 일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두가 들어있다고 그럼 앉지 마세요. 할 거 아니야. 네. 어? 그럼 빨간 옷을 입어라는 뭐야? 빨간 옷을 입어라. 빨간 옷을 입어라는 뭐겠어?
레드 돈트 아 웨어 레드 웨어스 웨어 클로즈 이렇게 뭐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러면 이거는 뭔데 이거 왜 런치로 시작하지 왜 런치 1이지 빨간 옷을 입어라는 레드 웨어 클로즈면 점심을 먹어라는 런치 1이 이거 뭐지? 책을 펼치세요. 오픈 더블. 왜 더북 오픈할까? 이러지 왜? 그럼 넌 지금 뭘 만들었냐면 누가다를 만들었어 누가다. 누가 책이 연대 책이 열어? 아니요. 뭐? 그 어, 왜요? 점심을 먹으라는 거야 점심을 먹어 이러면 지금 뭐가 먹는지 알아? 누가다 점심이 먹네 점심이 사람을 잡아먹나? 아니요. 점심 먹어라가 이 뭘까? 런치. 그럼 빨간 옷을 입으라는 문제가 왜요? 레드 클로우. 방금 했어 어? 빨간 옷을 입어라. Wear red clothes. 뭐뭐 해라. 모를려. 입어라. 모를려. 빨간 옷을. 또 빨간 옷 입지 마라는 뭘 계속 뭐겠냐고. 왜 don't red clothes?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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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 마라. don't run. 이 돈트 어디서 나온 거야? 돈트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거? 왜 런에서 돈트가 튀어나올 수 있지? 런이 하다 싫어서. 그러면 빨간 옷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하겠냐? 아니, don't wear red clothes. 아, 진짜 힘들다. 어, 빨간 옷 입어라. 아, red, wear red clothes. 빨간 옷 입지 마라. Don't wear red clothes. Don't wear red clothes. Don't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Where is it? 왜 where에서 튀어나왔는데? Where이 있다니까요. 있다라서 하다 싫어서. 지금 너몇 번째 하고 있어? 30번째인데 이 수업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뭐라고? She, if you want to own, 어? She? I She. so if you want to own a or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브레인워시 한번 해야 되겠다. 네가 몇번 하고 있지 지금? 23번일걸요? 단어 다 했냐? 뭐가 띵거리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웬디 프렌즈 콜홀 레드 웬디야, 웬디즈야, 웬디지요 정확하게. 웬디지요 웬디스 프렌즈 콜 허 레드 계속. Why
Do they call her that? Why do they call her that? Why do they call her that?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She wears a red red. 아예 아예 예, 괜찮습니다. 예, 어머니 저 톡 보내드렸는데 어머니 예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 A red can, a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red underwear. 예. But on one special day, she I read well I read doesn't well read. 예, 안녕하세요. That is a special day.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When is that special day? 또? It's a test day. It's a test day.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 bad grades. She gets야? Gets.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s bad grades. Do you know why? Do you know why?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So if you want to own a red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